돈 싫어, 명예 싫어, 따분한 음악 우린 정말 싫어. 파란 하늘 위로 나를 데려다 줘. 날 위해 부푼 붉은 풍선을 타고 DJ DOC의 노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 소리야?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지금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벌룬피쉬의 디왈리입니다. 벌룬피쉬의 오버플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그 얘기는 뭐 어떤 맥락에서 했니 얘기입니까? 몰라요.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 싫어 싫어. 네. 자, 오늘은 유행 3부작. 유행 3부작의 세 번째 시간. 최종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행했던 음악 뮤직. 자, 일단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근황. 한 주간 어떻게 네. 지냈습니까? 저요. 우리 볼룸 PC가 아주 기념비적인 첫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말 그대로 성황리였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 뭐 완벽하지도 않았고 뭐 실수투성이었지만 우리 공연의 자체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공연에 와주신 분들 그리고 그 분위기 뭐 그날의 뭐 해프닝 다 통틀어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확실히. 네, 비교적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첫 공연 치고는 뭐 네.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잊지 않을 거야. 안 온 사람들을 잊지 않을 거야 사실은. 안 온 사람들은 다음에 오겠죠. 다음 공연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대해 주시고. 네. 그래서 공연도 했고 또 뭐 한 거 없습니까? 공연했고 이제 좀 공연을 하고 나니까 사실 좀 너무 허해져가지고 사실 우리 공연 준비 때문에 뭐 거의 매일 피나는 연습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살다가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 휑한 거야. 공허함. 그래서 이 공허함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다가 이겨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중. 네. 그러는 중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오 플로 씨는? 저는 뭐 이번 한 주 동안 공연 같이 했으니까 저도 공연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공허함을 좀 즐긴 타입. 어허.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를 보내면서 있었죠 그냥. 네. 그래서 지금 평소와 다르게 역시 텐션이 아주 바닥에 있습니다. 오 플로 씨 조금 올리세요. 저는 텐션이 sorry. 뭔지 모릅니다. 네. 알아서 제가 궁디 팍팍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하 댓글 타임. 댓글을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저번 주 1회 때 그러니까 2회 때 저희가 1회 때 댓글을 안 봤죠? 안 읽었죠? 기억납니까? 기억 잘 안 납니다. 뭐 하여튼 댓글을 읽는 타이밍이 뭐 몇 번 없었긴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댓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놀이편에서 아 놀이편이 좀 달렸죠. 그렇죠. 놀이편에 많이 달렸습니다. 이것들이 네 이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달았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김선아님께서 네. 깡통차기 안 했나요 다들? 물어보네요. 그렇죠. 네. 깡통차기. 깡통차기는 고대 서적으로만 전해 들었던 그렇죠. 비석치기랑 비슷한 건가? 그렇습니다. 전통놀이 같은 저는 안 했습니다. 깡통차기. 자 그리고 볼룸 PC가 유행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어요 라고 Two Weeks One Cut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땅 따먹기랑 놀이터 흙 파서 함정 만드는 거. 김선아님께서 역시 또. 그렇죠. 그거 많이 했죠. 진짜. 함정 만들기 근데 개꿀잼이긴 했음. 함정 만들기도 재밌었는데 사실 저는 땅 따먹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땅 따먹기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아. 이렇게 쫙 해가지고 돌 탁 튕긴 다음에 아. 손바닥으로 쫙 튕겨서 그만큼이 내 이제 땅이 되고 오, 기억난다, 하는 기억난다 기억난다 그죠 그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차지하는 오. 거죠 어느 공간 딱 만들어 놓고 그거 재밌었어요 그거 진짜 재밌는 놀이네 그거 지금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나름 할만할 듯 그 다음에 또 데이민 님께서 뭐야 기분 좋아 이 라디오 정주행 할래 유라고 해놨습니다 어 아주요 좋은 에너지로 그렇죠 데이민님께서도 이제 유튜버 유튜버시자 아나운서이시자 이 시대의 방송인이시자 부산의 자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모든 식당 아주머니들의 워너비죠 어, 아 요새 근데 진짜 어디 식당 가면 알아보고 하겠다 다 알아본답니다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아이고야 뭐 방송인입니다 방송인이시군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익스 원컷님이 또 달아주셨어요. 다 단놈이 달았어요. 미안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전 DDR 사지 않고 A4 용지 4장에 화살표 그려서 땅바닥에 붙여 놓고 놀았답니다. 와, 슬프노, 이건. 테마곡은, 주 테마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였답니다. A4 용지 깔아놓고, 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네. 가슴 아프네요. 그리고 뭐 애보용지 그리고 뭐 정재훈님께서 응답해줘 점점점 했는데 뭘 응답하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내가 응답해달라니까 응답을 해준 건가 봐. 그런 느낌인 것 네. 같아. 그 다음에 뭐 저번 주에 이제 스타일 편에서는 하나밖에 안 달았습니다. 투익스 원컷님 네 이미지 사진 원합니다. 애청자죠 이분 이미지 사진을 원한답니다. 내가 보기에 이미지 사진 꼴배기도 싫어서 달지도 않은 것 같아. 너무 야 너무 비참한 느낌 아이가 이거 이게 너무 비참한 거 아이가 내가 막 그렇게 달 내가 막 공개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데 다섯 개 달래면 네가 공개 해준다고 했는데 댓글이 안 달려 너무 비참해. 아 매번 느끼지만 항상 마음을 좀 비우기는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울 때야 뭔가 잘 되는 게 아닌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아무튼 자 어씨 그냥 안 달리면 안 달리는 건데 그런 공략해놔가지고 개같이 비참하네 진짜.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케이. 오늘은 이제 드디어 노래에 관해서 네. 유행했던 노래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대별로 이제 점차적으로 최근까지 이렇게 올라오도록 네. 이야기를 해볼 참인데 저희가 들었던 노래들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뭐 기본적으로는 뭐 만화 주제가로 시작했겠죠? 동요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유행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저희가 들었던 노래도 지금 애들도 듣고 있을 거고 같이. 동요. 그렇죠. 뭐 곰새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약간 요새는 또 리믹스 버전이겠지. 뭐 아, 그렇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요즘엔 좀 더 많이 추가가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클래식은 계속 클래식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이후에 이제 가요들 가요라고 해야 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대중가요로 가보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뭐 잘 모르지만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최소한의 어떤 교양 과목이랄까 최소한의 어떤 그 체면 치레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괜히 못하면 아 이거 잘해도 본전이란 느낌도 있어요. 맞아. 그죠? 괜히 건드리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대충만 붙을 겁니다. 저희 네. 우리는 무서워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일단 한국적으로 네네 한국의 한국과 뭐 한국 대부분 한국적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한국이 어떤 한국의 대중음악들이 어떻게 흘러왔나를 빼자먹는 것도 되게 많을 건데 일단 큰 틀로서 엄청 크게 흥했던 것들로만 이렇게 툭툭 집어서 갈 거고 이 친구는 아마 그냥 거의 락 쪽으로 네 그 시대에 제가 들었던 락 음악 쪽으로 아마 얘기를 조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런 거부터 처리를 하고 우리 유년 시절을 쪽으로 가서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해서 아, 뭐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앞에 거는 넘어가고 일단 펑크부터 펑크부터 시작해 봅시다. 펑크가 그 펑크제 그러니까 이거는 펑크고 아마 락에서 있는 펑크가 이 펑크고 그렇지 않나? 이 그 락에서 펑크랑은 펑크. 물론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제일 제가 얘기하는 건 흑인 쪽 그렇죠. 펑크죠. 흑인 음악 기반으로 펑크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디스코가 태어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이게 완벽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디스코라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해보자면 디스크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LP 우리 알죠? LP판 LP판 같은 게 이제 나와서 원래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공연을 보러 간다던가 그렇죠. 뭐 통기타 하나를 챙긴다던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디지털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 레코드판에 색입니다. 디스크판에 색이고 이제 음악을 개인이 소장하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지. 그때부터는 파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음악을 연주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음악을 그냥 틀 수 있는 그렇죠. 세상에 온 거지. 엄청난 세상에 온 그렇게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디스크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이 판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파티에 이제 돈을 받고 가서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혹은 그 뭐 그 사람이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업장에 사람들이 파티 그러니까 지금 클럽처럼 오는 거죠. 이 사람이 음악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노래를 틀고 하면서 탄생했던 것들이 디스코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때 아니면 그때 탄생한 건지 아니면 그때 정확하게 그냥 그 시대에 유행했던 것이라서 디스코라고 했을 수도 있고. 정확한 언어는 몰라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태클 걸어주세요. 자, 아무튼 간에 한 70년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나오다가 사실상 8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디스크가 흥하기 시작합니다. 디스코가. 자, 그 다음에 그 디스코 뭐 유명한 사람 한 명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 가야 될 장르가 너무 많아서 일단 도나 썸머 제 벨소리죠. 꽤 오랫동안 제 벨소리로 있던 친구고 최근엔 제 음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많아요. 엄청 디스코는 엄청 그래도 꽤 길었던 전성기를 누렸던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거 있죠 그거 그 엄정화 DDDDR 에에에에에CO 디스코 하는 거 그게 디스코입니다. 알겠죠? 이제 디스코는 그렇게 가다가 디스코에서 힙합으로 빠지는데 힙합으로 빠지기 전에 이제 동양권 일본에서 시티팝 이라는 게 아마 같이 아마 그 비슷한 다 시기예요. 힙합 디스코 후반 힙합 시티팝 전부 다 비슷한 시기라서 어떤 게 먼저라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구성되는 악기 자체가 이제 사실 거의 비슷한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 시티팝이라는 게 있고 뭐 시티팝은 뭐 많습니다. 뭐 일본 사람은 뭐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얘기 안 하고
한국 시티파 중에 이제 추천할 만한 노래는 이상은 씨 그대 떠난 후. 누구나 혼자뿐인 거라고 차갑게 웃음 짓던 그대 이런 노래입니다. 지금 이상은 씨의 스타일이랑 완전 다르죠. 이상은 님은 예전에 막 그 담다디랑 막 이런 노래를 하다가 나는 막 더 공부하고 싶다 해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아예 음악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아무튼 시티팝은 그쯤에서 넘어가고, 왜냐면 저희가 시티팝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음악 듣다 보면 한 번씩 나올 거라. 그런 게 시티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간에 디스코에서 힙합으로 넘어갑니다. 힙합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그거죠. 이제 디제잉. DJ들이 나온 거예요. 디스코에서 이제 판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트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DJ인 거라. 디스크 자키죠. DJ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판 두 개를 삽니다. 똑같은 판 두 개. 똑같은 노래 두 개를 틀어요. 한쪽에서 이제 그 사비 부분 다음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비트만 나오는 부분이죠. 이제 브릿지 부분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이제 뭐 한 8마디면 8마디를 오른쪽에서 많이, 아, 왼쪽에서 많이 튼다 그러면은 딱 오른쪽에 맞춰 놓습니다. 그 시작 부분을 다시. 그러면 이거 딱 8마디 끝날 쯤에 오른쪽에 있는 걸 다시 8마디 틀고, 그때 다시 감아 가지고 왼쪽은 감아서 왼쪽에서 또 8마디 틀고, 이런 식으로 룹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 노래가 끝나질 않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MC가 나타납니다. MC가. 거기에 뭐 그냥 원래 흥 돋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쪼쪼맨이라고 하죠. 쪼쪼맨이었어요. 그냥 put your hands up 아주 힘든 직업입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런 거 하던 거였어요. 원래라면 그죠. 뭐 all the present time put your hands up 이런 막 하는 거 뭐 그런 거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랩이 나타나는 거죠. 랩을 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되고 뭐 외국에는 엄청난 양의 힙합 가수들 랩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뭐 등장하죠. 뭐 닥터들의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엄청 많습니다. 뭐 락힘도 있고 뭐 엄청 많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한국으로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힙합이라는 어떤 문물 자체를, 힙합의 어떤 문화 자체를 처음으로 가져오려고 시도했던 사람을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봅니다. 난 알아요 때부터. 그때 그 어떤 그런 옷들, 복장과 그런 것들. 그러면서부터 뭐 나중에 뭐 드렁큰 타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뭐 저 뭐 김진표 그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힙합을 가져온 게 확실히 서태지고 MC 래퍼라는 거에 1세대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렁큰 타이거나 뭐 그렇죠, 그쪽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느낌이네. 있겠죠. 뭐 언더그라운드에 뭐 가리온이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저 다이나믹 듀오 전에 시비메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힙합 이란 장 힙합이라는 것도 장르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있었던 게 이제 뉴잭 스윙, 제가 좋아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기린정도 있겠네요. 한국에는 그렇죠. 기린정도 있을 거고 한 명 알고 있는 사람 더 있는데 여자분 뉴잭 스윙 하는 분 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뉴잭 스윙 음악을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이 되게 잘하더라고. 도해님. 그 노래 되게 좋습니다. 루시드 드림 같은 거. 뭐 있고 뉴잭스윙은 뭐 듀스입니다. 듀스 있고 뭐 사실 뭐 유승준이나 이런 사람들도 뉴잭스윙 기반 음악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제대로 그나마 했던 사람은 이현도 뭐 듀스 이쪽이죠. 뭐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힙합이 어쨌든 간에 대중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어떤 처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옷 같은 거 예전에 그렇죠. 그다음 뭐 H.O.T.나 뭐 잭스키스나 뭐 이런 아이돌들 나오면서 뭐 힙합 패션 같은 것들이 좀 흥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가고 뭐 한국 가요들은 뭐 대부분 뭐 그냥 뭐 음악하고 뭐 그냥 뭐 발라드도 있고 댄스도 있고 뭐 계속 그렇게 했다가 한번 이제 테크노가 빵 하고 터집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당신의 유년 시절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90년대 말이었을 건데 밀레니엄 시대. 네, 네 정확하게는 제 아마 우리 초 이게 초등학교 때밖에 없었지. 초등 남녀 같이 있었던 게 그렇죠. 합반이 아니었으면 수학여행 때 여자애들이 다 이거 했어. 그러고 보면 하여튼 초등학교 때인가 봐. 저는 중학교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테크노 이정현 님께서 나오셔서 그 새끼 손가락 사실이 아니고 믿고 싶었어 날 놓치기 싫었어 난리 났죠 그때. 그때 막 또 뭐였지 그 광고 전지현이 그걸로 엄청 떴어. 그 잉크 프리젯 그 잉크젯 어 뭐 그거였나 아무튼 그때 전지현이 확 하고 떴어. 테크노 맞춰서 그냥 막 셸이 흔드는 그게 엄청 뭔가 맞아요 충격적이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테크노가 그냥 흥하고 그때부터는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 댄스들 뭐 코요테나 이런 댄스나 아니면은 그냥 아이돌들 계속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발라드는 발라드대로 계속 있었고 알겠죠? 신승훈이나 막 이런 발라드는 우리나라의 뭐 확실히 국민 정서 송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약간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라드는 장르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 발라드는 장르가 아니고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장르가 아닙니다 알겠죠? 장르는 아닌데 발라드란 장르로 그냥 퉁치는 거죠. 그런 걸 퉁치고 그 다음에 R&B가 한창 흥하긴 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잠깐 또 SG 워너비나 휘성이나 브라운 아이드 소울 맞지? 브라운 아이즈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브라운 아이즈 나 잘 몰라. 나얼이랑 이제 저 윤건? 윤건이랑 나얼이랑 윤건이랑 이제 브라운 아이즈로 나왔었고 그다음 뭐 계속 R&B 꽤 오랫동안 근데 씨름 없긴 합니다 가요계를. 소몰이 창법이라고 하죠. 박효신이나 나 진짜 싫어했다 솔직히 말하면. 소신발언합니다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주 락에 몸의 피의 성분 자체가 락이었기 때문에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사실 몇몇 노래는 지금 들은 못 듣습니다. 너무 울었어가지고. 뭐 바이브도 있었을 거고 그때 많았어요. 뭐 바이브는 좋아했다 근데 이상하게. 그냥 R&B이긴 해. 어쨌든 간에 R&B인데 이게 소몰이냐 아니면 그냥 담백한 R&B냐의 문제인데 R&B는 사실은 뭐 솔리드 김조환 님께서 먼저 거의 시초격 시초격으로 한국에 이제 선보였던 건데 뭐 계속 그냥 이 밤의 끝을 뭐 잡고 있다가. 이제 흥한 건 이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아무튼 2000년대 아무튼 그때입니다. 그렇게 종말이 오던 시기. 2000년대쯤 그때 밀레니엄 지나고 아직 종말 안 오네 하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죠. 살다가 하면서 그런 거. 아 진짜 근데 그런 노래 막 그런 노래만 나왔어요. 맞아. 진짜 진짜 트리야 이런 거. 그 제가 강렬하게 그 노래만 나왔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 나 내 기억에도 확실히 터무니 없었어요. 엄청나게 찍어냈다 그때 그래. 진짜. 아 진짜. 뭐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뭐 많이 부르고 노래방 여기서 드러나는 게 확실히 노래방의 효과가 이게 행님의 그게 있는 그렇죠, 것 같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걸 좀 들었던 것 그렇죠. 자체가. 부르려면 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죠. 근데 사실 뭐 한참 전에 보면 테크노 전에 락이 한창 흥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발라드 락이나 비주얼 락 같은 게. 그렇죠. 그때 뭐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이라던가 이런 노래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 김경호 노래도 한창 흥한 적이 있었고. 그렇죠. 락도 전성기 확실히 있었습니다. 막 엄청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래 주류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주류 차트에 들어가는 느낌. 차트에는 항상 들어가 있었던 느낌이죠. 그래요. 한두 곡이.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있기는. 락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제 R&B로 가다가 어디로 빠지냐?
어디로 안 빠집니다. 또 잠시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아이돌들이 메꿉니다. 항상. 제가 느끼기에는. 뭐 동방신기라던가 뭐 등등이 있었겠죠. 잘 모르지만.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뭐 몇 개 얘기하자면 셔플. 진짜 셔플은 빵 때리듯이 진짜 빵 유행했지. 셔플도 진짜. 근데 뭐 일렉 아닙니까? 일렉이죠. 그냥 뭐 일렉이죠. 일렉이고 뭐 이거 뭐라고 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LMFAO라고 일단은 합시다. LMFAO 그거 있죠. 삐삐삐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삐. 사실 춤이 흥한 거죠. 그 춤이 터진 거죠. 뭐 강남 스타일처럼 춤이 터진 겁니다. 춤이 터지면서 노래도 같이 터졌고. 그다음에 무슨 폭스? What the fuck say? 그것도 같이 내나 그런 장르죠. 뭐 비슷한 장르죠. 뭐 그렇게 하고 그 사이사이를 또 계속 아이돌들이 채웁니다. 아이돌들은 장르의 어떤 구애가 없어요. 물론 구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애가 없죠. 그냥 좋은 노래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듣기 좋은 노래. 뭐 주옥 같은 노래들 많겠지만 일단 넘어가고 그 부분은 아이돌들은 잘 몰라요 사실. 네. 저는 트와이스밖에 모릅니다. 뭐 소신고백. 저는 트와이스밖에 모릅니다. 사랑한다 지효야. 아씨 막 가는구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랩이 네. 등장하는데. 그 요새 친구들이 좋아하는 트랩. 네 트랩도 꽤 오래 전부터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힙합에 그냥 지금 거의 정체기를 만들고 있죠 트랩이. 사실 거의. 이제 힙합의 하위 장르인데 하위 장르가 아니게 된 느낌이죠. 그러니까 힙합은 트랩이고 트랩은 힙합이다라는 느낌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 지금의 힙합이 트랩이다 정도가 어떻게 보면 뭐 그게 가장 하고. 맞긴 한데 사실 조금 과격하게 말하자면 그런 느낌입니다. 트랩이 힙합이고 힙합이 트랩인 정도인데 노래는 자 트랩은 외국에서는 뭐 누구냐 그 에이셉 락키. 락키. 내 기억으로는 뭐 자 정확한 뭐 누군가 또 먼저 한 사람이 있겠지만 일단 내 기억으로는 확실하게 강렬하게 들어왔던 거는 에이셉 그 크루의 음악들이었어. 확실히 그렇죠. 트랩이라는 게. 에이셉 락키랑 뭐 저 뭐 있죠. 에이샵 퍼그, 에이샵 머시기. 트랩을 했고 그때부터 트랩만 합니다. 트랩만 해요. 그러다가 뭐 이제 뭐 덥스텝 또 섞이고 막 한 번씩 그냥 아 덥스텝 시절이 그래 있었어. 덥스텝 근데 트랩이랑 같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트랩에서 덥스텝을 툭툭툭 쳐주고 트랩을 툭툭툭 쳐주고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덥스텝은 사실 레게 쪽의 장르입니다.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레게 쪽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건드리거나 그쪽 거쳐가신 분들이 많죠. 루드페이퍼 또 그런 약간 덥스텝으로 시작된 팀이었고 뭔가 네, 그렇습니다. 이 그 레게가 흥한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 흥한 적이 없는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고 그냥 뭐 한 번씩 그런 노래가 한 번씩 이렇게 그냥 툭 조미료처럼 뭐 사용되는 정도 툭 이런 느낌이었지 뭐 한국에 뭐 그거는 전부 다 하하밖에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큰일 하고 있죠. 하하씨가.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랩이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최초 보부상이 누군가라고 생각해서 이게 최근 일이니까 일단 최초 보부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는 있겠죠. 실제로 뭐 A3 락키나 아니면 뭐 그런 노래들을 일찌감치 듣고 와 이거 정말 큰일 날 노래구나 하면서 누군가가 아 나도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눈에 띄게 그런 장르로 이제 조금 대중화를 먼저 시킨 사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송석현이라고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뭐 석현이를 알지만 저 스웨이디
하이라이트 레코드 스웨이드인데 레코드가 뭐 어. 예. 뭐 대부분은 뭐 오케이션이나 이런 사람들로 알고 있을 건데 이제 뭐 어, 같이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석현이가 되게 빨랐고 뭐 그때 그 하여튼 좀 트랩 정신이 정신을 받아서 뭔가 진짜 지 좆대로 만든다고 하죠.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좀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 좀 빨랐던 친구고. 그럼 오케이션 곡에 석현이 곡인가? 아, 그 같이 작업을 한 건 없나? 있긴 있는데 그건 트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뭐 겟댓머니였나 약간 뭐 그런 뭐 노래. 뭐 제가 있었고. 아는 사람들은 스웨이드인데 스웨이드는 그걸로 처음에 뭐 터트리진 못했어요. 그렇죠. 어 오케이션입니다. 어 오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죠. 그냥 오케이션으로 일단은 도장을 꽝꽝 찍고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스웨이디 송석현이가 슈퍼 그레이트하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뭐 그 다음에 뭐 일리네어 뭐 해가지고 뭐 아 그렇죠. 너와 나의 고리 연결 해가지고 했죠.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면서 가리온이랑 가리온이 아니고 가이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가지고 네, 어. 됐습니다. 그래 예. 가지 고 됐습니다. 허이 허이 그런 다음부턴 계속 트랩이다. 지금까지 계속 2019년도까지 계속 트랩입니다. 유행하는 음악이 트랩이다. 어, 사실. 이제 트랩에서 또 세부 장르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또 뭐. 나눠주고 요새 그리고 보면은 근데 뭐 많이 섞입니다. 많이 섞이고 사실 락도 락 뭐 락 하다가 랩하고 뭐 집어넣어도 되고 이제 트랩 그쪽에도 보니까 이제 EDM 많이 넣고 뭐 뭐 온만 장르 다 때려 넣고 있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조금 원래 좀 통기타 사운드라든지 그런 제가 뭐 홈보이즈에서 선보였던 네, 그런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쪽이 또 이제 조금 많이 조금 발전 세분화 발전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 완전 좀 베드룸 팝에 가까운 얼터너티브한 그런 사운드의 힙합도 나오는 것 같고 요새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트랩은 어디에든 다 할 수 있어서 또 BPM만 빠르면 그렇죠, 그렇죠. 짬뽕이 최고야. 약간 뭐 그런 맥락으로 네, 이렇게 뭐 유행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뿌리 찾거나 뭐 오리지널 찾지 마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한국의 어떤 대중 음악은. 약간 뭐 에피소드 없습니까? 중간 뭐 어떤 에피소드? 아니 뭐 이런 이제 그. 장르적인 거에 있어서 뭐 내가 살면서 그렇죠. 사실 우리 라디오 정보력이 생명이 아닙니다. 오 플러시 음악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텔레비에서 나오는 음악만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 이게 이거였구나 했던 거는 뭐냐 뭐가 있었냐면 최초로 들었던 힙합 음악이 예, 힙합 음악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힙합 음악이 뭐였냐면 저희 누나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예요. 기억하기로는 CD가 딱 있는데 뭐 외국 CD야. 어, 이제 무서운 흑인 형님들이 이렇게 쫙 서 있어. 이게 뭐지 하면서 그래도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한번 뭐지 하면서 이제 막 그때 막 드럭은 타이가 막 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딱 CD 플레이어를 딱 틀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퍼프 데디의 이제 그 노토리어스 비아지 이제 비기 추모 앨범이었어요. I will be missing you.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아 그게 그런 그거였나? 추모곡이었나? 그 노래 완전 최강의 진짜 명곡이지 진짜 그 노래. 그 앨범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랑 투팍 체인지 들어있는 앨범. 그것도 누나가 있었어? 그 두 장을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서 그 두 장을 처음 들었었어. 아 그러면 진짜 제대로 접했네 그때. 맞습니다. 진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오버플로우는 래퍼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 사연이 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건데. 제가 음악을 뭐 그렇게 일찍 시작한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시작하긴 했지만 20살 넘어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시작했는데 군대를 일찍 갔거든요. 19에 생일이 빨라가지고.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막 와 나 힙합 좋아하지 막 이런 약간 충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애당초 그거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그냥 막 그런 거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뭐 나름 좀 유니크한 사람이었죠. 힙합을 좋아한다는 건. 지금은 너무 그냥 충이지만 뭐 그렇게 뭐 있었는데 군대를 이제 가기 전 여자친구 등장합니다 여기서. 네. My first love. 네. 이제 이따가 군대 갑니다. 군대 가서 군대 얘기는 빼고 뭐 차입니다 당연히. 일말의 차였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를. 일말의 차이고 그때 어씨 슬프다.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나와서. 와 이거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야. 다 끊겨가지고 모든 게 다 끊겼어요. 연락을 직접 하는 것도 별로야. 그래서 아 얘한테 어떻게 내 마음을 아이고야 이 내 슬픈 마음을 전할까 어린 마음에. 아 네 인정합니다. 처음으로 가사라는 걸 써봅니다. 인정합니다. 그때 썼던 이제 인스트루멘탈이 이제 제이지의 Song Cry. Song Cry라는 곡에 이제 인스트루멘탈을 받아서 가사를 썼었죠. 처음 쓴 가사가 벌스 3개짜리였습니다. 역시. 아니, 나 약간 방금 물어볼랬거든. 벌스 몇 개짜리, 3개짜리였나 이렇게 물어볼랬는데 역시 3개는 나옵니다. 남자란 동물이. 벌스 3개. 아니. 3개는 나오지 당연히. 아니 이별하고 있던 거야 우리는 들어보면 모르겠습니까? 3절은 나옵니다 최소한 이별곡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별곡 3절은 나옵니다 알겠죠. 16마디씩 세 벌스를 갈깁니다 그렇게. 오케이. 아니, 뭐 진행해 보십시오 궁금하니까. 뭐 계속 얘기해 볼게요 뭐 이게 재밌다면은. 그래서 뭐 이따가 저기 부산대학교 동아리에 있는 아는 형한테 오케이. 뭐 음악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뭐 진심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는 아니더라도 그냥 음악이라는 걸 해보고 나서 내가 뭐 돈을 버는 일을 해보고 싶다. 아니 미안합니다. 그 곡이 그래서 전달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그거를 말해라고. 전달 안 됐습니다. 아 전달은 안 하고. 그렇죠. 어차피 뭐 발매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고이 묻어놓는 공연은 걸로? 했습니다 그 곡으로. 길거리에서 버스킹은 했던 것 같아요.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아, 오케이. 그 동아리 사람들이랑 네. 같이 버스킹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서서히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음악을 하고 있는 똑같아. 와 10년 전인데 똑같은 짓 하고 있어 생각해보면. 이별하고 있던 거야 우리는. 와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음악성은 발전했지만 내가 봤을 때 어떤 내 감성은 바뀌지 않았어. 쓰레기야. 아 쓰레기는 아니고 유치해. 아 몰라. 그래 아무튼 그런 느낌이야 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충격되고 한번 해봅니다. 너무 그렇게 혼돈에 빠지지 마십시오. 원래 당연한 겁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뭐 3벌스짜리 하나 썼었고 똑같은 맥락에서. 그래 너 변명이 아니라 어차피 대중가요 대중음악의 80%는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 노래고 그리고 음악 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뭐 이성에게 멋지고 보이고 싶다 뭐 이게 빼고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본능에 충실합시다, 여러분. 일단 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펑크는 별로 설명 안 했지만 어쨌든 펑크에서부터 트랩까지.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사실 디스코부터 트랩까지라는 느낌으로 예전보다는 확실히 빨라졌어요. 뭔가 흐름이 그렇죠. 이제 수입돼 오는 게 이제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니까는 결국 다 수입 음악입니다. 아 그렇죠. 그 전에 사실 지금
저 이전의 음악들은 대중 음악들은 수입 음악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도 계속 어차피 수입 음악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부상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좋게 그렇죠. 빨리 만드나 하는 문제예요.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 K-팝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자기 걸 만들어내는 어떤 그렇죠 길인 거야. 그 어떻게 지금은 이제 너무 K-팝 시장이고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 제가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간 항상 우리나라에 좀 안타까웠던 게 수입 빨리 해와서 해오는 놈이 먼저 이기고 이런 거에서 이제 K-팝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뿌듯하긴 그렇죠. 한 것 같아요. 역수입이죠. 네. 이제 역수입을 보내는 시기도 조금 오기도 했고 약간 일본한테 내가 항상 좀 부러웠던 게 뭔가 장르적으로 확실히 색깔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게 항상 부러웠는데 옛날에 좀 많이 그랬죠. 지금은 조금 시부야나 이런 쪽에 있어서 그렇고 네,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이 부러웠는데 그런 거 조금 그래도 일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은 듭니다. 확실히 아이돌 덕분입니다. 이게 결국 해낸 겁니다. 그렇게 한 길만 파다가 그건 맞습니다. 해낸 겁니다. 그게 정말 근데 좀 다양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다양한 음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는 물론 돈 많이 쓴 노래가 더 좋게 들리겠지만 그렇죠. 그 맥락에서 바로 이어갑시다. 비디오 킬러 라디오 스타라는 노래가 있죠. 바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이어갑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라는 네. 노래. 그 라디오 스타 텔레비에서 하는 거. 거기서 나옵니다 노래.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 이겁니다. 아, 오케이. 이 노래는 이제 비디오 그러니까 TV. TV지 정확하게 이제 TV 네. TV라는 뭐, 매체 뭐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부터 라디오의 스타들이 그러니까 음반 음악 스타들이 그렇죠 음악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했던 스타들이 비주얼적으로도 이제 비주얼 비디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음악성보다는 비주얼 쪽으로 그렇죠. 좀 더 치부되기 시작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었던 건 아닌가라는 느낌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 전에는 뭐 이제 음악만 사실 들을 수 있었는데 뮤직비디오 정확히 뮤직비디오입니다. 확실히 뮤직비디오를 개 신선하게라든지 해버리면. 그냥 말도 안 되게 성공이 되는 거야. 그 시대에는 이제 TV라는 게 막 생겼을 시대에. 그것도 근데 뭐 똑똑하게 한 거고 그 사람들 잘못한 거 하나도 그렇죠. 없어요. 음악이 사실. 음악이 너무 구린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렇죠. 음악이 적당하고 근데 비디오가 개쩐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죠. 뭐 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노래가 별로라는 것도 아닌데 사실 조성모라는 가수도 그렇죠. 실제 그렇죠. 한국에서는 뮤직비디오로 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드라마틱 이제 뮤직비디오로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까지고 지금은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죠, 사실. 그 다음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스타성입니다. 그냥 뮤직비디오도 잘 만들고 작품성 있고 음악도 좋아서는 이제 안 되는 거지. 스타성이 있어야 돼. 막 사람을 패고 다니든지. 아니면 뭐 아무나 잡고 욕하고 다니든지. 산이가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산이가 그 전법을 썼죠. 산이가 그냥 아무나 보이는 저 새끼 잘 나가네, 저 새끼야. 그다음 니 잘 나가네, 개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알랑가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서 욕했습니다. 소신 발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락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좀 뭐 길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락 쪽으로 얘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실 락이라는 게 진짜 의미가 확실히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은 뭐 블루스나 뭐 그런 게 존재했습니다. 되게 옛날에 뭐 70년대나 뭐 블루스 막 뭐 그 뭐 엘비스 프레슬리 뭐 그런 거죠. 엘비스 프레슬리 그런 스타들이 이제 뭐
좀 되게 신나고 뭐 그런 선상으로 이제 막 스타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발전되는 게 뭐 거기서 발전되는 게 뭐 하드록이라든지 그런 이제 록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엘비스 말고 또 그 뭐 또 록의 기원으로 하는 흑인 분이 하나 있는데 그 기억은 안 난다만 그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없을 거 알거든. 여튼 그래서 이제 뭐 록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 록에서 뭐 이제 일렉 기타라는 게 가장 그 획기적인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락에서 그렇죠. 사실은 일렉 기타 소리가 들어가는 걸 거의 락이라고 해야 되는 문제죠, 거의. 그렇죠. 거의 뭐 이제 거기서부터 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기술적으로도 막 셸이 막 이래 꼬았다 저래 꼬았다 하니까 막 이런 소리가 나고 막 전자 기타를 막 가만 놔두질 않는 거라. 그렇죠. 완전 뭐 딥퍼플, 딥퍼플이라든지 이제 뭐 하드록 이런 거 하시는 문인 분들이 이제 막 일렉 기타라든지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정도로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그 미친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막 그런 시도들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발전되는 게 메탈, 메탈로 갑니다. 메탈이 이제 뭐 사실은 되게 빠른 비트와 엄청 시끄러운 시끄럽고 전자 기타 소리. 그렇죠. 막 메시지적으로도 보통은 이제 뭐 저항 정신 막 이런 것처럼 히피 문화도 그쪽으로 약간 좀 연관이 있죠. 반항이 가장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탈에서는 사실 그런 막 찢어지는 사운드 그걸 뭐 저는 엄청 즐겼습니다. 예. 저한테 락 같은 걸로 확실히 처음 이제 너바나였어. 그렇죠. 중학교 때 뭐 그런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너바나는 그때 이제 뭐 죽었긴 했는데 가장 이제 흥했던 시기기도 하고 이제 중학교 때 뭐 일본 뭐 애니메이션 음악 뭐 락적인 거 이런 거 듣다가 내 친구가 이거 야 이 노래 아나 이거 쥐긴데 라고 뭐 메신저로 보내줍니다. 그 보내줬던 사람이 찬우입니다. 찬우가 보내줬던 게 너바나 너바나의 Smell Like Teen Spirit을 보내줍니다. 너바나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열반이죠. 그렇죠. 네. 이게 열반이라는 것과 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사실 근데 들어보면 아이러니한 느낌이에요. 열반이라는 건 약간 좀 동양적인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서양적인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뜻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했습니다. 맞아. 그런 충격이 좀 있었죠. 거기서 뭐 이제 Smell Like Teen Spirit 저는 노래방에서 Smell Like Teen Spirit 연습하고 이랬습니다. 아니 노래방에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니 저도 중학교 때 이미 저 퀸 노래를 연습하곤 했으니까 노래방에서. 근데 사실은 부르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알잖아 우리는 알잖아. 아니 친구들끼리 가는 건 괜찮아. 아니 친구들끼리는 괜찮은데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있는데서 그거 부르면 약간 너무 단종이야. 네, 제 뭐 경험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그런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그런 메탈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막 뭐 되게 불만도 많았고 그리고 뭐 어린 시절에 사실 뭐 되게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에 다녔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뭐 불합리한 거를 항상 좀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그래서 사실 좀 더 인싸라고 하죠 요새 말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오히려 안 하고 좀 더 아싸 아싸가 스스로 아싸를 자처하면서 그런 공상에 엄청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메탈이라는 걸 들으면서 근데 뭐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메탈이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사실 힙합도 이제 저항 정신으로부터 나온 그렇죠. 거니까 흑인 맞아요. 문화에서 그것도 이제 메탈이나 이런 것도 결국 히피들의 저항 정신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메탈 그래서 뭐 이렇게 에피소드로 조금 그런 유행했던 가수들을 조금 읊어보자면 제가 이제 메탈 주구장창 듣습니다. 주구장창 듣고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갑니다. 남고 인문계로 들어가서 뭐 친구들을 아예 못 사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뭐 여짝지랑 친해지고 뭐 이렇게 사귀고 했는데 우리 반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존나 무섭게 생긴 놈이 한 놈이 있었어. 그래서 말도 못 걸었어. 진짜 누가 봐도 존나 무서워. 뒷자리에 딱 있는데. 그리고 금마 옆에는 약간 키 좀 좀 적당하고 뭔가 딱가리도 붙어 있는 거야. 딱가리까지 있는 친구. 그 뭐 자꾸 뭐 걔한테 시키고 막 그래서 학기 초반에 상당히 긴장을 했죠. 다들 긴장하고 뭐 걔랑 뭐 대화도 잘 못하고 전부 다 제 복학생이다 막 이런 소문만 무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메탈 덕후인데 막 제가 책상에다가 막 그 뭐 메탈리카 뭐 메가데스 막 이런 그들의 이제 로고라고 하죠. 그 밴드들의 그거를 막 그려놓습니다. 책상에다 막 좋아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니까 막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무서운 친구가 갑자기 내 옆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야 이 갑자기 난 존나 놀랬지. 존나 무서웠지. 근데 어 니 메탈리카 좋아하나? 딱 이렇게 아주 친근한 목소리로 그 친구가 반갑다. 반갑다를 시전합니다. 반갑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뭐 친해져가지고 뭐 제 뭐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인간인데 사실은 저랑 친해질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그 음악 하나로 친해져서 뭐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음악 하나로 음악 하나로 학교 어떤 극복 그렇죠. 근데 뭐 그 친구 사실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막 중학교 때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싸움을 하거나 거칠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에는 그의 생활은 근데 생긴 거는 확실했어. 확실한 친구였어. 생김새가. 지금도 만납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근데 뭐 학교 생활이 편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얘기할 사람. 그렇죠. 이 장르의 특이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즐거웠고 사실. 굉장히 없습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혼자만 그냥 맞아. 좋아했어요. 아무도 몰라. 그래 찾아 나서 뭐 드래곤볼이었어 거의 그런 거를. 저 아까 말한 동아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 누굴 얘기하면은 아, 이 노래 이제 좋다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그게 누군데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알아. 그때 어떤 시열. 진짜 즐거웠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무도 주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근데 뭐 지금은 우리 엄마도 알죠. 우리 엄마도 트랩 압니다.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트랩이라고는 안 하겠. 트랩이라고는 안 하죠. 하지만 뭐 알죠. 그래 가지고 뭐 메탈이란 게 나오고 제가 힙합을 어떻게 접했는지 압니까? 어떻게? 힙합을 이제 그냥 뭐 그때 사실은 밴드 음악이 그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죠. 카우치 사건 압니까? 그렇죠. 그 이제 신해철 형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디 문화를 되게 노력해서 많이 끌어올리셨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TV에도 나올 수 있게 되고 약간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이제 카우치라는 친구들이 이제 뭐 하반신 노출 사건으로 시원하게 해서 까죠. 그 완전 사장됩니다. 그렇죠. 뭐 락이라든지 조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입니다. 이거는 내피셜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조금 매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힙합 약간 이런 쪽이 아니었나.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제가 뭔 얘기 하려 했는지 모르겠는데 힙합을 네가 접하게 된 게 아 네네네 그 힙합을 바로 힙합으로 접한 게 아니라 이제 뉴메탈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메탈에 이제 끝까지 갑니다. 저는 막 진짜 막 고어한 막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듣고 막 그런 것까지 갔는데 이제 더 이상 뭔가 좀 재미가 없는 거야. 나도 질리는 거야. 근데 이제 뉴메탈이라고 뭐 메탈인데 막 랩을 하는 음악이 나옵니다. 림프 비즈킷이라든지 뭐 RATM이라든지 뭐 그 음악을 되게 막 그 랩이 뭔지도 몰랐어. 그 친구들 하는 게 그냥 짧게 노래하는구나 정도로 알았는데 그런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제 랩이란 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힙합을 접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저도
가사를 쓰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과오. 가사를 쓰고 리듬을 타며 마이크를 손에 잡습니다. 그렇죠. 박자를 세며 16마디를 채우기 시작하죠. 그렇게 뭐 그렇게 흘러온 저희들의 락은 아직 뭐 한국에서는 네, 지금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뭐 효고 나 뭐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뭐 그런 피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맞아. 비율상으로는 사실 뭐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락이 막 유행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니까.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가장 힙한 것 중에 하나긴 해요. 여전히 이제 뭐 쇼미더머니 나오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혁오나 아니면 새소년 같은 자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친구들 그냥 약간 음천 같은 애들 있죠. 그런 것들로 지금까지 일단 음악이 돌아왔고 이제 음악의 역사는 이까지 말란 한 시간 동안 했다 너무 힘들다. 음악 이거 약간 교육 방송 같아가지고 좀 안 듣는 거 아이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듣지 말라고. 재밌게 해도 어차피 안 듣고 재미없게 해도 안 듣는다 어차피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안 듣고 옆에 틀어놓고 지 할 일 하겠지 뭐. 그렇게 이제는 약간 삐진 바이브죠. 치졸하고 찌질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코너. 뭐였지? 네가 뭐라고 했었지? 너의 가사를 들려줘였나? 아, 너의 가사를 들려줘. 코너입니다. 아, 너의 가사를 들려줘라니 너무 유치하고 좋다. 자, 일단은 노래 두 곡을 세 곡을 준비했는데 아까 비디오 킬 더 레디오 스타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더라고요. 타이밍에 잘 얘기했고 사실 뭐 저 가사를 얘기해줄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영어라서 뭐 하기도 싫고 너무 길고 그래서 일단 두 곡으로 네. 각자 하나씩 가져왔는데 제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좀 근데 이 상황에 맞는 노래를 찾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죠? 그냥 음악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같은 느낌이면서 시대상도 들어가 있죠. 뭐 시대상도 약간씩 들어간 노래로 모두가 다 알만한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샴푸의 요정이라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팀의 샴푸의 요정. 이게 이제 그거예요. 샴푸의 요정이라고 그 뭐고 어떤 시가 있었고 그 시를 바탕으로 드라마도 뭐 무슨 드라마인가 극장 뭐 명화 극장 같은 거 한 그 잠깐 그 단편 드라마 너도 만들어졌었고 그걸 바탕으로 또 노래가 만들어진 건데 죄송합니다 방금 너무 좀비도 헤비메탈이었죠 거의 단편 드라마 오케이. 자 가사를 한번 봅시다. 네모난 화면 헤치며 살며시 다가와 은빛의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 요정. 이게 뭐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비디오 스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디오 그냥 스타죠. 그냥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약간 그 느낌이에요. 오나의 여신님. 맨 느낌이 그 좀.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좀 납니다. 아무튼 맞아. 이른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이네. 그러니까 CF를 보고 지금 CF에 나오는 어떤 샴푸 광고하는 여성을 보고 그렇죠. 하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인다는데 그냥 뭐 전 로레아를 써요. 뭐 이런 거겠죠. 맞아. 전 소중하니까요. 뭐 이런 거겠죠. 그녀만 보면 외롭지 않아. 슬픈 마음도 멀리 사라져. 그녀는 나의 샴푸의 요정. 이제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뭐 그냥 어떤 이 시대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연예인이 나와서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그리고 외롭지가 않다잖아. 그녀만 보면. 팬인 거야 진짜로. 자 그렇습니다. 뭐 계속 그 다음은 반복이고요. 그 다음 멀리서 나 홀로 바라보던 그녀는 언제나 나의 꿈. 이런 그냥
그냥 보면은 1차원적으로 보면은 그냥 팬이에요. 팬이고 이 사람 있으면 되게 기분 좋고 보면 외롭지 않고 뭐 그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어쨌든 그 당시의 현실 자체를 좀 어떤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역설적으로 약간 얘기를 하는 거네. 이게 1차원적으로는 그렇고 역설적으로 이거 자체를 그냥 이거 까는 느낌이죠. 이런 좀, 현상. 현상 자체를. 그럴 거를 담담하게 하는 거. 샴푸 요정 이 노래는 뭐 또 시티팝이고. 그 노래 되게 좋죠. 한 구절 불러주십시오. 네모난 화면을 지며 살며시 다가와 은빛의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 요정. 뚱뚱 이런 겁니다. 아 근데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편집할 때 들어보는데 목소리가 너무 떨려. 그냥 이렇게 부르니까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까? 자.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다음은 네. 티왈리 씨가 준비한 노래인데 잘 안 보이니까 신해철님의 노래입니다. 신해철 형님의 노래고 언제까지나 사실 모든 추천 노래를 신해철 형님의 노래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대단한 놈입니다. 네. 일단은 이 약간 시대상을 좀 많이 담은 노래예요. 넥스트 1집에 도시인. 도시인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긴 다 들어봤습니다.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바늘을 보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 소리. 이 그냥 뭐 도시인의 라이프인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수채화처럼 이제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 막 이런 거를 되게 멋있게 발음했어. 패스트푸드 약간 막 이런 느낌으로. 그때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멋있는 거였어. 그렇지, 그게 멋있는 거지. 뭐 햄버거 막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트렌디한 느낌도 있었고 그 시대에 막 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패스트푸드란 말은 지금에서야 이제 정크푸드란 느낌이지만은 되게 멋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때는 그랬고 뭐 자동차 경적 소리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This is city life 도시의 삶이라. 그렇죠. 약간 뭐 자동차 경적 소리 나고 막 어깨는 쳐져 있고 학생들이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뭐 쓸쓸한 사실 현실이죠. 현실이고 인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두 각자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가는가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어젯밤 술이 덜 깬 듯 흐릿한 두 눈으로 자판기 커피 한 잔 구겨진 셔츠 샐러리맨 기계 부속품처럼 큰 빌딩 속에 앉아 점점 빨리 가는 세월들. This is a city life. 계속 이렇게 막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그림을 쫙쫙 지금과, 그리고.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게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90년대입니까? 90년대 초반이고 한 뭐 92년도 막 이럴 긴데. 뭐 사실 나도 최근에 또 이 노래 듣는데 뭐 그렇죠. 공감되는 거야 사실. 자판기 커피 정도 빼고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 손엔 휴대전화 허리엔 삐삐 차고 요거는 이제 딱 그 시대죠. 집이란 잠자는 곳 직장이란 전쟁터 회색의 빛의 빌딩들 회색빛의 하늘과 회색 얼굴의 사람들 This is a city life. 이게 계속 회색입니다. 그냥 그 좀 뭐 부정적인 시각인 거죠 사실. 그렇죠. 이 현대 도시의 개인주의와 어떻게 보면은 쓸쓸할 수밖에 없는 생존의 위협에 앞에 놓여진 우리의 청춘들과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회색 분자입니다. 그렇죠. 이 원래 좀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내가? 신해철. 해철이 형님. 그렇죠. 멋있는 사람이지. 최고 멋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뭐 되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 담담하지만은 되게 멋있으려고 애쓰면서 사실 불렀어요. 이 노래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시대에 딱 느낌 이거 들어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재밌을 게 뭔가 발음부터 뭔가 음악 뭐 소리라든지 딱 그 시대에 멋있다
라는 거에 총집합인 느낌입니다. 이 노래는 확실히. 그래서 조금 그 시대를 나타내는 노래로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려봅니다. 그렇죠. 얘는 계속 진해철 노래만 추천할 겁니다. 실제 락으로 제대로 한국에서 락밴드로 성공했던 최초의 인물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난 인물입니다. 뭐 전설이니까 그렇게 노래 두 곡을 추천해봤습니다. 네. 뭐 딱히 뭐 이렇게 막 완전히 와닿을 정도의 어떤 주제를 관통하는 노래는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뭐 이런 편 그냥 이런 편 그냥 이런 편 음악 편 이런 음악 편을 한번 해봤다. 유행 3부작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편이 너무 다큐였던 점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요, 그 중간중간 에피소드 있어서 제가 일부러 공디 톡톡해서 에피소드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 네, 아무튼 간에 그 뭐 다음 주는 뭐 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는 게스트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게스트. 아, 뭐 좀 생각한 게 있는데 지금 방송 중인데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아, 네.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비밀입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드는 비밀이지. 다음 주는 뭘까? 야고르지 아로라 라라라라.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응답해줘. 안녕.